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카메라를 봤어요. 재밌는 사진이 많던데. 혹시 수학 좋아하세요? 세제곱수 두 쌍의 합이 같을 때 그중 합이 제일 작은 수라고 했거든요. 1729가 밋밋한 수라는 하디한테, 라마누자는. 그런 눈으로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수도 의미 없지 않아요. 난 지윤수야. 반갑다. 그리고 고마워. 이름도 무시무시한 고급 수학반 수강해줘서. 고마워. 다 정리하고 올라와줘서. 학교도 옮기고. 모교 후배들 가르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우리 아성구가 영재학교로 전환 준비 중인 거 아시죠? 변화를 이끌어줄 서샘 역할 기대가 큽니다. 에코벨? 맞아, 그 에코벨. 넌 아성구 학생이었구나. 백승유요? 지난 학기 학생 기록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 라마누잔이 있는 것 같아.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제가 왜요? 수학자는 증명을 할 때 솔직해지거든. 너의 솔직함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왜 솔직해져야 되냐고요? 네 재능이 특별해서가 아니야. 수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네 시선이 특별해서. 그게 좋아서. 이제 곧 2학기가 시작되니 아성구 교무부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성구는 보다 차별화된 고급 수학반을 만들 겁니다. 준비해라. 다시 시작하자. 싫어요. 안 해요 그런 거. 8년을 기다렸어. 네가 죽었다고 생각한 날도 있었어. 다시 세워. 세워놓기 전에 네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10살에 MIT에 입학했던 그 수학 천재. 나랑 하자. 나랑 하자, 수학. 네가 수학 천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나도 알고 너도 알잖아. 수학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만 약속해 줄래? 이 문제하고 사랑에 빠지지 마. 수학자의 삶은 어떤 문제를 푼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못 푼다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럼 왜 수학자들은 계속 풀고 증명을 해요? 문제를 푸는 동안에 떨림, 흥분, 불안. 몰두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때문 아닐까? 선생님은 기뻐. 네가 웃고 화를 낸다는 게 더 보고 싶어. 진짜 네 모습. 그래도 돼요? 정말로 다 보여도 돼요? 지윤수 선생님이 오고 네가 변하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 경쟁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약속 지켜. 그 약속 이제 못 지킬 것 같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윤수 선생님 때문에? 너 완전 눈에 뒤집혔구나.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더니. 10년쯤 뒤엔 우리나라 법조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아성구 출신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아성학원 출신 인재들이 이 나라를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게 재능을 타고난 아이, 제가 선생님이라도 예쁠 것 같아요. 부러워. 그럼 잘 아시겠네요. 그런 애랑 경쟁하는 제 마음이 어떨지. 그 아이에 대한 각별한 애정, 특별한 감정 감추질 못했던 거죠. 선생님! 증명할게요. 증명해낼게요 제가. 몰두하지만 얽매이지 말고, 좋아하지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했어. 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를 만나면, 미치도록 풀고 싶으면. You just believe in you.